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윈트티 마시고 있고요. 오늘 23일이죠? 23일. 오늘은요. 오늘은 뭐지? 영상 찍기 전에 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딱 앉으면 약간 블랭크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아주 늦은 16일에 블로그마스를 올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옷도 이것도 입어봐라 저것도 입어봐라 골라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옷 입을게요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진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액티브하진 않으세요. 약간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약간 잔잔한 느낌이에요. 그 유튜버의 성향과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활달한 면이 있지만 좀 제가 좀 약간 차분한 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막 차분하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영상 보시고 막 1번, 4번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스팽글 달린 거하고 마지막에 빨간색 그 목걸이랑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부시럭부시럭 되면서 입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첫 번째랑 네 번째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씨는요, 첫 번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막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생겼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 그렇게 주셨던데? 이순신 무슨 장군 갑옷처럼 생겼다고. 근데 너무 딱인 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면 인어공주 비늘이라고 하셔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남편 씨는 좀 거한가 봐요. 그러니까 보면 남자들이 의외로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첨단을 걷는 패션이라든가 아방가르드한 거 있잖아요. 바지도 왜 이렇게 미디가 이렇게 딱 그 가랑이에 딱 붙지 않고 이렇게 밑에 늘어지는 바지, 배기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제가 남편 씨 직장 동료인데 이제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 친해졌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주 봐도 짜증나고 관계를 끊기는 어렵고 그런 되게 질긴 인연이 있고 자주 못 보지만 어쩌다 한번 보면 아 우리 좀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될까 이런 관계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는 그러죠.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I don't know why we don't do this more often.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자주 안 만났지? 이런 사이 있잖아요. 좀 그런 사이예요. 근데 저랑 체격이 굉장히 비슷한데 되게 예뻐요. 네. 그냥 전형적인 백인 금발에 눈은 갈색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되게 예뻐요. 되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쁜데 성격은 완전 괄괄한 스타일이죠. 진짜 여장부. 저보다 키가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얼마나 그 강단이 있고 그런지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살이 쪄서 못 입는다고 옷을 한 다발을 보내줬어요. 옷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는 스타일인데 저한테 보낸 옷들을 보니까 약간 다 정장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안 입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살이 쪄서 안 입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잘 안 입는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거의 다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옷들을 좀 보여드리고 입은 것도 짧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많은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친구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어서 가죽 키링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더블 데이트도 하고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선물이라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내일이 이브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내일 남편 씨 통해서 선물도 좀 주고 해야 돼서 그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주버님네 여기 덴버에 사는 아주버님네는 직접 전달할 선물고 포장을 못했어요. 카드는 어제 다 썼는데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를 하고 남편 선물을 어저께 한거 쌌는데 오늘 이제 알맞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걔네들을 좀 하고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받은 옷들을 먼저 좀 가져올게요. 총 6종류인데요. 바지 2개, 블라우스랑 탑, 그다음에 니트 2개. 이렇게 6가지인데 제가 입고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입었어요. 어때요? 되게 좀 정장스럽죠, 옷이. 네. 바지가 이제 이런 정장 바지인데요. 진짜 타이트하네요. 저한테도 근데 딱 맞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안에 입고 있던 탑인데 윗도리가 굉장히 하늘하늘하네요. 네,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속에 거를 조금 더 화려한 거를 입는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냥 오늘은 옷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근데 네,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네, 이런 스타일은 저는 입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좋네요. 재밌네요. 그 바지 정말 타이트하다. 이 바지는 밥 먹으면 입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이고요. 완전 여름 거네요. 네. 근데, 딱 길이도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런 탑을 입어줘야 되겠죠? 네. 약간 저한테 넉넉한데, 탑이랑 같이 입을 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 분이 좋아하는데 좋네요.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 다른 스타일이라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니트를 여기다 위에 하나 입어볼게요. 입었고요. 여기 위 니트랑 바지. 이 바지가 훨씬 더 여유있고, 저는 핏감이 더 좋네요. 이렇게 약간 정장 바지이긴 한데, 네, 잘 보이시죠? 네, 이 정도 길이에요. 딱 좋죠? 저는 이 바지가 더 마음에 드네요. 핏도 좀 낙낙하고, 아까 걔는 정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바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니트는 진짜 몸에 딱 맞네요. 진짜 딱 맞게 피트된 스타일인데, 네, 이것도 이렇게 안뜨기가 밖으로 나와서 좀더 멋스럽죠? 그리고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글런. 모든 걸다 갖추고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한줄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나름 포인트가 있고. 네, 따뜻하고 좋네요. 제가 늘 청바지에 티셔츠 같은 거 많이 입는데,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렇게 입으면 참 활동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마워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니트도 마음에 들고. 이 바지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 그리고 바지는 아까 처음에 입어본 회색 바지랑 이 네이비 바지 둘다 바나나 리퍼블릭 제품이고요. 이 니트도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데 제가 니트 한개더 입어보면서 태그 확인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입었습니다. 네, 요거는 좀더 얇으면서 그냥 딱 붙는 그런 울 니트고요. 이것도 깔끔하네요. 이거는 제가 스팀 다리미가 있으면 한번 쫙 다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 아, 편하고 좋다. 네, 활동성이 아주 좋은데요. 네, 요게 나름 소매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소매가 두 겹이에요. 다 마음에 드네요. 사이즈도 다 맞고. 아이, 고마워라. 네, 얼른 가서 저도 간단한 선물을 좀 만들어주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정말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 안 입는 옷 이렇게 주고 막 도네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하고 그러면 뭐 입던 옷인데 입을래? 이래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체형 비슷하고 그러면은 진짜 많이 나눠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던 옷을 줘본 적은 없는데 받아 입은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사실 제가 만나기가 좀 어렵죠. 미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현지인들은 저보다는 좀 체격이 있어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저는 또 이후 일정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물 포장을 좀 해볼게요.
캘린더, 쿠키 캘린더 하러 왔어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이 머그 기억나세요? 네, 요거 와이오밍 갔을 때 저희 형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때 이거 찾은 거잖아요. 이거 세트로.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접시라서 사실 그렇게 자주 쓸 일이 없는데 요번에 쓰게 됐죠. 이렇게 머그하고 한 세트예요. 그러면 23일 피치킨이라는 오르가닉 히비스커스 허벌 티 with 로즈 힙, 레몬, 레몬그라스, 시나몬 앤 애플. 네, 좀 익숙한 느낌인데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카페인이 들지 않은 티가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아, 이 빨간색은 번호대로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네요. 아, 이걸 따로 맞출 필요가 없구나. 녹색은 맞춰야 되네요. 근데 여기 다 써 있어요. 물을 따르고 이거 한번 퍼즐 맞춰볼까요? 심심한데. 티 캘린더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까지 비스코티 하나, 그저께, 어저께 요 카네스트렐리 쿠키, 초코 버전이 나오면 좋을 텐데. 양말. 짠. 짠. 어? 이 특이한 쿠키 또 나왔어요. 얘는 3개 들어있나봐요. 다 먹었네. 24일 하나 남았는데. 요거. 아, 궁금하다. 뭐가 나오려나. 네. 요거 좀 맞춰볼게요. 요거. 아, 이 약간 빨간색 나는 그거다. 네, 기억이 나네요. 24, 25만 이거 두고. 여기서부터는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거? 요거 두 개는 아직 안 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쁘죠? 네. 근데 내일 열어야 되니까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내일은 초록색으로 맞춰볼게요. 티는 얘, 새콤달콤해요. 그러면 얘를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거고요. 요거 먼저. 약과처럼 생긴 아이. 제 입엔 세상 닝닝한 과자예요. 그냥 쉽게 술술 먹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아이. 모아놨다가 먹으니까 좀 포만감이 있네요. 이것저것 골라서 먹어보는 맛도 있고, 티가 되게 새콤해서 얘가 좀 많이 달거든요? 달달한 애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비스코티 어떡하죠? 그냥 먹기는 너무 딱딱한데? 제가 교정을 해서 치아가 좀 약하거든요. 입에 넣고 녹여 먹을까요? 네, 차 맛이 강해서 비린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또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오독오독한 소리 나죠?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씹는다고 씹었는데. 아, 그래도 살짝 나네, 비린내가. 그냥 꼭꼭 씹어 먹을걸.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비위가 좋아지겠는데요? 이렇게 자꾸 마시면. 저는 오늘 계획한 일을 거의가 아니라 다 했어요. 네. 그
저한테 옷준 친구를 위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후다닥 하느라고. 열쇠고리도 하나 만들었고, 내일 아침에 포장해서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들려서 보내주고, 형님 네 것도 다 포장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주고 오라고.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와, 쿠키를 세 개나 먹었더니 뭔가 되게 제대로 티타임을 즐긴 것 같은. 내일은 남편 씨랑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또 짬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와 함께 티타임 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차한잔 마셨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영상을 매일 찍었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얘기도 하고 제뭐 깊은 이야기는 아니어도 속 얘기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내년에도 저는 티캘린더는 아마 매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블로그마스를 이제 올해보다는 잘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또 티캘린더를 하고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여름에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여름에는 또 이런 아늑한 느낌이 아니죠. 여름에는 뭘 해야 돼? 아이스 커피를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올해는 쿠키 캘린더까지 함께해서 진짜 비스코티와 전쟁을 치르면서 애드벤트 캘린더를 한것 같아요. 저랑 함께 아차차 하면서 봐주시고 어머머 이렇게 오, 노, 막 이러면서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네, 그러면 내일 블로그마스 영상과 티타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Oh, 너무 예뻐요.